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캔틀레버보에, 등불 빠짐이 작용할 경우에, 자, 첫 번째, 반려. 똑같습니다. 시그마, FX는 0입니다. 플러스, 따라서, RAX는 0. 0. 맞죠? 힘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따라서 위로 하는 거 RAY 마이너스 WL이죠. 따라서 RAY는 WL 방향은 위로 이건 WL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MA가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M 마이너스 MA 그냥 플러스라 이렇게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 MA 그 다음에 또 시계 방향 플러스 W L 곱하기 2분의 L 따라서 M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 따라서 MA는 2분의 WL 제곱의 방향은 어디? 그렇지, 반시계 방향. 이게 마이너스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2분의 WL 제곱. 맞죠? 한번 그려볼까요? 네. SFT입니다. 이거 S라 합시다, 그냥. BMD입니다. 자, SFT 위로 얼마? WL. 자, 이거는 상수함수죠. 그러면, 이거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올라서 내려가죠. 플러스. 이게 얼마? WL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BMD는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그러면 어디? 밑으로. 2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2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내려가면 2차 함수. 맞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자, 임의의 위치의 단면 내력입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는 W.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X면 여기는 L-X죠. 여기는 B지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사합니다. S, X 그 다음에 MX 똑같습니다. 시그마 F, Y는 0입니다. 따라서 S, X는 마이너스 W, L 마이너스 X는 0. 따라서 S, X는 W, L 마이너스 X. 맞죠? 자, 모멘트. 시그마. M, X, 이퀄 0. 플러스. 플러스. M, X,
또 플러스 W, L 마이너스 X의 가운데 2분의 L 마이너스 X 0. 따라서 M, X는 마이너스 2분의 W의 L 마이너스 X의 제곱.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산이 있으면 더 나와서요. 자, 등분포 와중입니다. 반력을 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임의 위치의 단면이죠. 그러면 SX, MX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3번 최대 전단력 SFD는 1차 함수. 따라서 SMAX는 보세요. 얼마? X가 0인 지점. 즉 X가 0이면 W, L, A 지점이 되겠죠. 네 번. 최대 힘 모멘트입니다. BMD는 2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맥스는 이걸 X 값이 작아야만 좋죠. 그래서 X가 0이지. 마이너스 2 W L 제곱. 어디 A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최대 전단위가 최대 힘 모멘트는 이미 이 식이 있어요. 이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추세가 크면 클수록 치수가 작아지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다양한 경우만 보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 W가 들어왔고요. A, L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BMD인 경우는 자, SFD인 경우는 AL, WA, A가 W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놈아 A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WA잖아. 이거는 면적이니까 얼마? 이렇게 2차 얼마? WA제곱 2분의 WA제곱 하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반대의 경우는 A, B입니다. L입니다. 더블 A. R, B는 얼마? W, L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봅시다. SFD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되겠죠. WL이 되고. BMD는 마이너스 WL 2분의 WL 제곱.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등분파 조정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한건 우리 등분 파주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요. 2022년 4월 25일 오전 7시 47분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작!